과연 뭘까? 그래서 실제로 방패막이 역할을 많이 하죠. 한강시장. 여사장 피파다가는 거야. 네. 아, 고심 속에 몇 대기나 다를지 누가 알아. 고심 속에. 울었어요. 눈으로 보고 짚어야 되는 거를 이 아이들은 다 외워서 지난해 11월 4일 점심이 갓 지난 시간 한 남자가 한가로운 낚시터에 승용차를 몰고 접근했습니다. 차 안엔 부인과 중학생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느닷없이 저수지로 돌진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낚시하는 분은 정말 놀래서 빨리 엄청 놀랐어요. 그 이것도 가라앉을까 봐 또 올라오셔 갖고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급발진 사고로 착각될 정도로 급작스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목격자만도 급발진하는 소리는 들었대요. 아, 엥 하는 소리가 들고 훙 하고 그냥 빠진 거예요. 인양 작업은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50대 남자와 부인, 중학생 외아들은 숨을 거둔 채였습니다. 일부러 저수지 쪽으로 핸들을 꺾은 정황 등을 근거로 경찰은 자살 사건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자살 동기, 왜가 문제였습니다. 취재진이 1년 전 있었던 이 사건을 다시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숨진 운전자 이 씨는 경기도에서 가장 큰 중고등 사학재단의 행정실장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의 비극적인 죽음 그 이면에는 사학재단을 둘러싼 음모와 싸움이 얽혀 있습니다. 사학 비리 문제를 연속 보도하고 있는 이대옥 기자가 그 내막을 파헤쳤습니다. 숨진 이갑순 씨, 그는 한 사학법인의 행정실장이었습니다.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 자살 이유에 대한 추측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사학재단. 남고, 남중, 여고, 여중까지 학생 수 4,500명이 넘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난해 교육청 감사 결과 파행적인 이사회 운영이 적발돼 이사 전원의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이 학교의 행정실장이었던 이갑순 씨는 감사가 끝나고 8일 뒤 가족과 동반 자살을 한 겁니다. 사고 당시 학교 법인 측은 교육청의 강압적인 감사가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를 담당한 경기도 교육청을 찾았습니다. 이 씨가 감사 결과에 책임질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가 자살 이유라는 것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갑순 씨가 그 법인 운영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뭐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이런 부분은 좀 덜 받았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감사 결과에 따른 처벌은 누가 받으냐면 재단이 받거든요, 재단. 그럼 또 학교장이 받고. 실제로 지금 그 고 이갑순 실장님 같은 경우는 책임질 위치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사 때문에 일가족과 그렇게 함께 죽음을 선택했다.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숨진 이 씨는 유서조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교직원들을 조사했지만 뚜렷한 자살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친척분들의 얘기는 그냥 자살한 이유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시는 일도 모르고 자살할 이유가 과연 뭘까 뭐 그런 식으로 말씀. 하는 일도 모르셨대요? 하는 일은 그러니까 행정실장으로 하는데 그 구체적인 일은 모르죠. 취재진은 가족과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도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 씨 가족과 친하게 지낸 이웃은 없을까? 경찰도 지원했었는데 잘 통제가 없으셨나요? 시끄럽고 안 되더라고요. 그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실력이나 그런 건 없으셨나요?